제가 오늘 가지고 온 차는 BMW X4입니다. 네? 엑스포랑 똑같이 생겼잖아. 옆모습만 보면은 외제차 같지 않냐? 안녕하십니까, 잭벌입니다. 사회초년생의 최고의 차 르노 삼성의 XM3를 가지고 왔는데, 셀토스, 트레일블레이저, 티볼리 등등 경쟁차가 굉장히 많아요. 더 중요한 거는 이 차주가 20살입니다. 너랑 붙자 오늘. 아, 진정한 카푸어인지. 야, 준피디 이길 자신 있냐? 네? 저를 이길 사람 없습니다. 아, 그리고 이 차주 같은 경우는 제 구독자기도 한데, 부모님 도움으로 산 거 아니고 본인 힘으로 헌납금 0, 올 할부 5년 60개월. 군대 안 가겠다는 소리 이거. 차에 목숨 걸었다 이런 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XM3 같은 경우가 얼마나 지금 인기가 많냐면은 계약수가 여태껏 르노 삼성에서 판매한 차들보다도 많아요. 이 한 대가 혼자 다 이기는 거. 너무나 혁신적인 차를 갖고 왔어. 가격대도 경쟁 차들에 비해서 좀 더 저렴하고 디자인도 쿠페형으로 해가지고 어린 아이들, 아니죠, 어린 성인들 마음을 확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준 PD가 이기는지, 우리 20살 구독자가 더 강력한지, 누가 더 인생 막장인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전면을 보면은 QM6인지 SM6인지 전면만 보고는 어떤 차인지 알아보기가 좀 힘들어요. 아이덴티티가 딱 뚜렷해가지고 어떤 차인지 전면만 보고는 알아보기가 힘들어. 요 눈 같은 걸 되게 잘 만들어놨고 단점이 좀 좁게 나왔어요. 하지만 이걸 좀 넓어 보이게 하려고 그릴하고 라이트를 이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요 밑에도 좀 이렇게 이어서 요 눈 안으로 파고들게끔 조금이라도 넓어 보이게 만들었다. XM3답게 사회 초년생인데 정말 인기를 끌기 위해서 디자인적으로 확 변해서 온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스포티하게 만들었다. 이 차의 장점이 뭐냐면은 가격대도 경쟁차에 비해서 좀 더 저렴하고, 그리고 연비가 한 20 찍더라고. 그래서 연비가 굉장한 녀석입니다. 하이브리드도 아닌데 힘도 좋다는데, 그건 제가 이따가 시승을 한번 해보면서 느껴볼게요. 얼마나 또 힘이 좋을지. 자, 이제 옆모습을 보시면은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차는 BMW X4입니다. 네? 엑스포랑 똑같이 생겼잖아. 옆모습만 보면 외제차 같지 않냐? 이렇게 생겼잖아. 이 정도, 이거보단 좀 더 큰가, 차가? 예. 왜 요즘에 혁신이냐면은, 요런 소형 SUV에 이런 디자인이 있나? 왜냐면은 다른 차들 있잖아, 경쟁차들, 셀토스, 뭐 트레일블레이저 보면은 다 각졌단 말이야, 이렇게. 얘는 이런 디자인을 줘서 25세 이하 어른의 마음을 확 뺏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 길이 같은 경우는 되게 긴 편이에요. 이거는 폭은 진짜 누가 봐도 소형 SUV인데 길이만으로는 투싼 이런 거랑 비슷해가지고 옆모습만 보면 중형 SUV인가? 중형 SUV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얘는 소형 SUV라는 점. 옆모습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캐릭터 라인 이런 게 없는 게 조금 아쉽네요. 또 이런데 플라스틱. 나도 저기는 플라스틱 아닌데. 나도 플라스틱이에요? 너랑 동급. 아, 이따 악수 한번 해. 그리고 휠 같은 경우에도 18인치를 줬는데 이런 조그만 차에 되게 크게 만들었어. 타이어 두께부터 해가지고 되게 커 보이지 않니? 18인치 같은데요? 너 거가 19인치지? 예. 19인치여도 너는 이 안에 게 크잖아. 얘는 이 타이어까지 커버려. 아, 타이어 두께가 두껍네. 예. 그러다 보니까 되게 커 보이게 만든 거야, 디자인 자체를. 그리고 디자인도 요 정도는 뭐 나쁘진 않아. 그리고 이 키 디자인이 어때? 키 디자인? 무슨 카드키 같지 않아? 이 차의 디자인 역시 뒤태가 장난 아닙니다. 앞은 솔직히 별로잖아. 뒤 같은 경우는 QM6랑 비교를 해보면은 비슷한 모양이긴 한데 좀 더 입체적인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툭툭툭 튀어나온 느낌? 근데 저는 이 그랜저 있잖아요. 아, 그랜저 IG. 아, 닌자 거북이? 네, 그거 뒷면 완전 바로 그 생각 들던데요? 닌자 거북이 느낌이 좀 느낌이 나네. 네. 그리고 이 TC는 뭐냐면은 얘가 1.3 터보다. 이 차 같은 경우는 RE 시그니처의 풀옵션에서 썬루프만 빠진 차량. 그래서 차량 가격이 3,000이 넘지 않는다는 점. 그럼 또 카푸어 아니잖아. 네? 진정한 카푸어는 3,000원 넘어줘야지. 너 진짜 카푸어 하려고 3,000 넘긴 거 아니야? 어떻게든? 옵션 당연하죠. 좀 확실하게 해야죠, 남자. 뭔가 3,000이란 딱 그 의미가 있잖아, 그지? 남자가 또 칼을 뽑으면 뭡니까? 칼을 뽑으면 또 가야죠. 강도지. 요 뒷모습 같은 경우가 이 차의 100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쪽에, 오, 이거 도색 아니네. 이게 요런 데서 또 디자인에 또 특이한 점 줬어요. 요것도 앞에 헤드라이트 같이 살짝 C자 느낌? 뚫려있어. 오, 뚫려있어, 뚫려있어. 왼쪽도요? 아니, 가짜야. 너 K5 진땡이지? 저 한쪽만. 아, 한쪽만 진땡이요? 역시 또, 아니, 3천 넘는 거랑. 군대 갔다 오면 양쪽 거랑. 다 진땡으로 바꿔. 자, 이제 트렁크를 한번 열어볼게요. 오. 야, 이게 좀 그런데? 너 거는 열릴 때 자동이긴 하지 않냐? 트렁크 공간을 보면은 X6의 미니미 버전을 보는 것 같아. 근데 얘는 위에 이렇게 덮개가 없네, 따로. 그리고 요 안에 보면은 공간은 뭐 그렇게 넓진 않아. 하지만 이 녀석은 기작은 덩어리입니다. 딱! 공간 하나. 여기까지는 누구나 의심을 한단 말이야. 없네? 너 돈 여기다 숨겨놓은 거 아니네? 아, 나 결백하다니까. 이거 딱 갔어. 히히히히, 웃으면 하나 더. 이렇게 마지막 공간까지. 진짜 넓다. 자, 이제 딱 닫아볼까? 버튼 어디 갔어? 이거는 너랑 비겼다. 이렇게 해서. 오!
이렇게. 아, 요게 좀 아쉽네. 자동이 없다는 점. 이 자동이 좀 있어줘야 돼. 열릴 때도 안 열리고 닫힐 때도 자동이 없다는 점이 좀 아쉬워요. 자, 이제 우리 왼쪽에 우리 구독자 20살. 아, 20살에 XM3를 살 줄이야. 야, 나 어릴 때 꿈도 못 꿨는데. 그다음에 우리 오른쪽에 22살 K5 준 PD. 누가 더 진정한 카푸어인가? 오늘 요 대결을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럼 우리 구독자분 이 차 얼마 주고 샀죠? 친홍색까지 하면 5 다 해서 3,200이요. 너 얼마 주고 샀지? 친홍색까지?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아, 3,400인가? 야, 어떤 방식으로 샀어 이 차를? 전납기금 0. 남자답다. 5로 했습니다. 야, 이거 너 졌다. 넌 저는 10%나 냈잖아. 10% 했는데 남자는 선납금 네? 따위 쓰는 거 아니야? 저 이자율을 줄이려고. 네, 이제 또 신용적으로 또 이자 생각해 안 해. 진정한 카푸어는. 그렇지. 돌아가는 돈인데. 남자는 뭐. 더 벌자. 아, 소비는 마음껏. 남자는 더 벌자 마인드로 해야 돼. 더 벌자 마인드. 벌레가 너한테 먹고 있냐? 5년 할부라 그랬죠. 그럼 월 얼마씩 내요? 다 따지고 유류비, 보험, 자동차세 다 해서 월 80이에요. 자동차 할부만 일단 한 40 내나 그러면? 자동차 할부가 48만 원이죠. 48만 원에 네. 한 달에 기름값 얼마나요? 뭐 10만 원? 잘 안 타는구나 차를. 출퇴근료이죠. 아, 너가 K5 네? 월 얼마 되지? 저는 한 100 정도 되는데요. 거의 지금 또이또이네. 그렇죠. 지금 한 달에 얼마 정도 벌어요? 190? 대략? 190? 200? 90. 거기다가 월 80을 차에 쓰고. 여자친구 있어요? 아니요. 여자친구 없으면 일단 쓸데는 없네. 이거 따로 수 없다고요? 아, 또 네 얘기였냐? 차를 팔아야 돼. 아, 나는 이런 막 20살, 뭐 22살 이럴 때 차 생각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까지 질러서라도 차를 타고 싶은 이유가 뭐야? 아, 솔직히 네. 남자는 인연이 있잖아요. 좀 끌리는 자기. 너 후배 네? 데리고 왔니? 진짜 어리석다. 그럼 저는 이제 차를 이제 필요로 하기 때문에 놀러도 가고 일도 보고. 네가 무슨 일을 해? 너 그러려고 사는 거죠. 야, 대학생이 무슨 네? 일을 봐. 뭐 오며 가며 갈 때도 많고 삶의 효율성을 높인다. 월 100씩 이렇게 차에 써가면서 이거를 이렇게 타야 되나 이거지. 지금 한참 버스 탈 나이에 월 80씩 쓰면서 굳이 차를 타야 되는 이유. 일단 편리하잖아요. 네, 버스는 좀 뭐 일을 하고 오면은 아 진짜 다른 거 못 하겠고 좀 그렇죠? 20살인데? 빠진 아 정력이 약하구나. 무시하면 큰코 다쳐요. 일단은 이 두 카푸어를 다랑 얘기를 해봤는데 답이 안 나와요. 뭐 요즘 젊은 애들은 아 대화를 해도 어떻게 헤쳐나갈 방법이 없네요. 대선배님도 한 말씀 해주셔야죠. 아 난 20대인데 나 버스 지하철밖에 안 탔어. 아 60 시리즈도 그렇고. 아 난 그거 30대 탄 거 30대 때. SQ5 그 다 30 아 근데 남자는 남자들 차를 가슴으로 타는 거. 아, 똑같으시네. 림이 큰 편은 아닌데 이 전체적인 중앙이 살짝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살짝 D컷 느낌을 내는 거야. 이게 원래는 원형인데 이 전체적인 중심을 좀 밑으로 내린 거지. 이쪽을 좁게 위에를 넓게. 그래서 살짝 스포티한 느낌을 더 많이 준 것 같아. 어, 이거 좀 AMG 따라했는데 밑에 이런데 AMG 느낌. 그리고 이 차는 특이한 게 여기서 음향 조정이랑 노래 선택 이런 걸 다 할 수가 있어 이렇게. 이게 익숙해지면 편하다고 하는데 익숙해지는데 1년 걸리겠는데? 패들 시프트 누르다가 잘못 누르면 어떡해요? 그래도 이 차 타면서 패들 시프트는 안 쓰지 않을까? 차주님 이거 패들 시프트 써본 적 있어요? 네, 이제 가끔 쓰는데 처음 이제 출발할 때가 허브라서 그런지 쭉 나가요. 이제 좀 경박하게 말하면 울컥거림? 티볼리도 그래, 똑같아. 티볼리도 발끝 갖다 대면 차가 울컥 울컥 이러잖아. 결코 차가 고성능이어서가 아니야. 그냥 반응만 민감해진다. 자, 그리고 이제 계기판을 보시면은 되게 미니미하고 귀여워요. 시인성은 되게 좋은데 이거 여자들한테도 인기 되게 많을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모드를 딱 변경을 하면은 다 멋있게 이제 바뀌어요. 폴스 모드 샤 지평선에서부터 뭔가 딱 나오는 것 같아. 그리고 에코 모드. 자, 이 그래픽 느낌이 옛날에 펭귄 게임이라고 알아? 남극 펭귄 게임? 아, 알아요. 어, 그거 같지 않아? 좀 귀엽네. 그치? 이제 오른쪽에 이렇게 딱 누르면은 이제 모드 변경 무슨 모드로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도 다 나오네요. 근데 이제 여기 인포테인먼트 이쪽에 다 모여 있는데 모든 게 여기서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좀 많이 불편해. 버튼이 예를 들어서 어디 들어가려고 하면은 엉덩이 이렇게 딱 눌러주면은 이걸 누르고 운전석을 온을 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몇 단계를 거쳐야 돼 이거 이런 식으로. 이거 운전하다 이거 하면 진짜 사고 날 거야 아마. 엉덩이 따뜻하게 또는 차갑게 한번 해보려고. 그래서 이런 단점이 있고요. 이런 건 원래 직관 버튼을 만들어줘야 되거든. 하지만 장점도 있어요. 이 차 같은 경우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가 있다 인정. 야, 7가지 다 있네. 아, 8가지 다. 그냥 K5 졌네. K5도 있어요. 있어? 풀업 하면. 아, 넌 풀업 아니잖아. 네. 그건 이제 친구지. 네. 풀업을 안 했으니까. 저는 무드로 압도하겠다 이거죠. 아, 무드로? 네. 평소에 무슨 색 하고 다녀요? 저는 그냥 평화롭게 빨간색이요. 아, 평화롭게 빨간색? 이거 푸죽한 색깔 아니에요? 그나마 이제 괜찮은 건 공조기 버튼은 그나마 이런 데 있어가지고 공조기까지 여기 있어봐 진짜. 와, 막 더운 날에 막 진짜 열불 터지지. 그리고 이제 실용성 있는 차답게 무선 충전까지도 들어가 있고 USB 꽂는 곳이 두 개나 있어요. 이쪽에
실용성은 되게 좋아. 그리고 핸들이나 이런 기어봉 같이 좀 이렇게 자주 만지는 데는 그래도 가죽을 둘러쌌네. 카본 느낌 내려고 좀 노력 많이 했고. 이거 실제 카본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네. 후라스틱, 카본 후라스틱. 여기 이제 키 놓는 곳이 있어요. 요쪽에. 이 차 같은 경우는 내가 키만 소지하고 있어도 문이 저절로 열리고, 키를 소지하고 차에서 멀어지면은 저절로 문이 잠겨. 나도 모르게 문 안 잠그고 갔나? 안 잠그고 갔나? 이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고, 컵홀더 큽니다. 이 정도는 돼야지. 컵홀더가. 컵홀더는 이제 커서 장점인데, 이거 폭이 진짜 좁다. 자, 이제 수납함을 한번 보시면은, 딱! 자, 여기에 소주 한 병 들어갈래나? 한 주먹 들어간다. 맥주 한 캔 정도는 괜찮겠네. 얘도 수납공간 있는 게 어디야? 그리고 이 의자 같은 경우는 이거 가죽이긴 가죽인가? 이게 무슨 가죽이에요? 네, 블랙 가죽 시트요. 아, 그냥 블랙 가죽 시트? 네. 그리고 이쪽에 무슨 스웨이드 느낌이 살짝 나는 이제 이런 부분이 좀 들어있어요. 그래도 이 차급에서는 뭐 이 정도 가죽만 넣어줘도 괜찮지 않나. 운전석은 자동인데 조수석은 수동이다. 준필이, 내가 조수석 수동일 때 무슨 장점이 있다 그랬지? 좀 은밀하긴 한데. 오케이, 여기까지 하자. 네. 그리고 이제 이 천장에는 썬루프 옵션이 안 들어가 있는데, 너도 이제 뭐 쬐끄맣게밖에 안 들어간다 그래요. 근데 뭐 사실 이제 크게 뭐 썬루프 열 그런 건 없으면은 빼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경쟁 차종들은 파노라마 썬루프도 들어가고 막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트레일블레이저 같은 경우는 트레일블레이저 협찬 한번 해주십시오. 해보고 싶습니다. 자, 이제 뒷자리를 딱 타봤는데요. 좋은 점은 A7 같은 경우는 안전벨트가 필요가 없었거든. 머리로 딱 끼면 돼가지고. 근데 이거 머리공간 괜찮다. 남아 돌더라고요. 남아 돌진 않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괜찮은 것 같고요. 뒷좌석 앉을만 합니다. 사실 막 엄청 좁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이 정도면 괜찮지 뭐. 보통 컵홀더 보면은 컵 넣으면은 빠지지 말라고 옆에 이렇게 이런 거 툭툭 튀어나오게 돼 있잖아. 그것조차 안 넣어줬어. 얘는 차 흔들면 컵 쏟아지는 거야. 야, 여기서 원가 절감을 해버리네. 차주님이 좋아하는 푸죽간 색깔 앰비언트 라이트. 그래도 요 급에서 이제 이런 게 들어있다는 게 괜찮네요. 되게. 그나마 무드가 좀 있다. 요 뒤에서 본 이제 딱 모습 자체는 솔직히 뭐 나쁘진 않다. 이 가격대에서 티볼리보다도 훨씬 이쁘네. 제가 XM3를 탔는데 엑셀을 밟을 때 울컥거림이 상당히 심하네. 예전 티볼리 같이 그냥 발끈 냄새 맡아도 울컥 울컥 이래. 근데 한번 밟고 나면 괜찮아요. 생각보다 뭐 소음은 크게 들어오지 않아요. 1300cc인데 조용하네. 그리고 이 차 되게 귀여운 게 와이퍼를 돌리잖아. 되게 귀엽게 나오지. 여러분 아주 앙증 맞아요. 스포츠 났을 때 과연. 자, 가볼게요. 야, 이거 뭐야, 슈퍼카야 뭐야, 차가 울컥울컥거려. 엔진 반응이 되게 빨라졌다는 느낌이 확 들어요. 갑자기 차가 엄청 빨리 나가는 건 아니고 RPM이 막 치솟아. 갑자기 위로. 스포츠 모드를 하면서 제가 속도를 지켜야 되니까 몇 킬로인지 나도 모르게 유리를 보는데 HUD가 안 들어가 있구나. 그래서 저도 모르게 유리로 계속 봤어요. 이게 속도가 지금 몇 시지 이렇게. 밑을 봐야 되네. 넌 익숙하지, 너 것도 없으니까. 비겼네. 저는 그거 필요 없더네요. 왜? 굳이 속도는 이제 체감으로 느끼는 거죠. 진짜 어린 놈. 2대1로 덤비네 이거.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2대1로 덤빕니다. 카푸어들이. 내가 사실 카푸어 대장이잖아, 그치? 이거 차 사고 큰일 났다는 생각 안 해봤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냥 일단 유지가 되니까. 그치, 또 준비 너도 그러지? 네, 아무 타격 없어요. 아무 타격이 없다고? 네. 아, 저도입니다. 핵이 장난 아닌데? 저처럼 한 막 1억 넘는 거 질러줘 봐야 와, 나 진짜 인생 어떻게 하냐. 와, 진짜 됐다 이러면서 아직 저 정도 카푸어 올라오면 좀 멀었습니다. 예를 들어 돈백 벌어. 그러면 이거 80이면 20밖에 안 남거든. 그거 다 저축하든 뭘 하든 그 20으로 밥도 먹어야 되고 컵라면으로 하루 3끼 먹는 사람도 있고. 여기 있잖아. 역시 남자다. 행복이죠, 남자. 아, 그렇지. 컵라면 먹으면서 차 부르는 네. 거 아니야? 역시 다 어릴 때 내 마인드를 쫓아오고 있고. 아, 이런 거 끌고 신세계 백화점 가져야죠. 아, 우리 팔짱템 얘기했는데. 레벨이 다르네. 야, 이거 끌고 이제 신세계 가주고 키 던져줘야지. 발레시어 이러고. 자, 그리고 요 차 같은 경우는 장점이 풀 오토, 전자석 타, 윈도우가 열린다고 합니다. 한 방에. 야, 뒷자리까지 또 이런 건 배려를 했네. 이런 거는 되게 장점이네요. 크루즈 컨트롤까지 있어요. 이제 차선 같은 거는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앞뒤로 멈추는 거는 잘 되고. 네, 이거는 다 잘 됐는데. 어쨌든 이 정도 급에서 이런 기능이 있다는 게 어디예요? 20살 때 이제 이 차를 벌써 겪어버리면은 다음 차로는 당연히 높은 차밖에 안 보일 거 아니야. 준 PD가 네가 지금 X6 보는 거 같지? 그렇죠. 와, 진짜 뭐 말도 안 된다 진짜. 형님도 그랬잖아요. F타입 바로 그냥. 아니, 난 그 전에 5시리즈 먼저 탔지. 5시리즈도 만만. 대신 나 F타입 4개월 만에 팔았잖아. 아, 저희는 파는 한이 있어도 한번 타봤다 이게 추억이잖아요. 난 그런 추억이 안 생. 그때 당시 아니, 그게 1억 얼마였거든? 진짜 막 우울증 왔어. 오, 나 이거 차가 아파. 어떻게 되지? 여러분 메르스가 찾아와가지고. 그때 그런 각오가 있는데 꼭 차근차근 밟아야 돼. 너무 한 번에 너무 좋은 차로 가면 안 돼. 그럼 나중에 진짜 이거 월 갚아 나갈 때 이 차를 위해 내가 인생을 사는 것 같거든. 우리 카푸어 후배들 잘 명심하길 바래요. 자, 이제 도착했는데 딱 가다 이거 가는 거야. 저절로 잠겼어. 그리고 다시 가.
저절로 열리고. 여러분 이 차의 최대 장점은 문이 잠겼는지 안 잠겼는지 이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지가 알아서 다 닫아주니까. 이 차 같은 경우는 진짜 우리 20대들이 난리 나겠네. 디자인도 너무 이쁘고 아까 보니까 차도 잘 나가고 가격대도 경쟁 차종에 비해서 좀 더 저렴하고 이 차를 골라야 될 이유가 굉장히 많아요. 뭐 준PD야 자기가 지지 않겠다고 무조건 나는 K5 외치는데 20살이 이거 사면은 아 그래도 아직 버스 타야 되지 않나. 20살은 좀 그렇죠. 네. 그렇처럼 22살은 돼야지. 그 두 살 더 먹고 와라. 아, 르노 삼성 요번에 일 낸 것 같아요. 이거 차 엄청 많이 팔리겠는데 다음에는 제가 또 셀토스랑 티볼리도 갖고 와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테고 트레일 블레이저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갖고 계신 분이 있다면 구독, 좋아요 좀 많이 좀 눌러주세요. 이상 잿볼이었습니다. 빰빠밤 빰빠밤.